0101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의 테마는 2차전지 대시 소재 슬래시 부품 2차전지 환율 하락 비철금속 금 김부겸 팔라듐이 가 있습니다. 고려아연 은는 동사는 종합 비철금속 재련회사로서 1974년 8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1990년 7월 28일 기업 공개 실시함 아연, 연, 금, 은, 동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종합 비철금속 재련회사로 비철금속을 재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비철금속 산업은 철강업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기관 산업이며 최근에는 원자재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74년 8월 아연계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1990년 7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 중임. 대시 국내외 다수의 종속기업을 두고 있으며 사업 부문별로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 대행업, 광산개발업, 사모투자펀드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대시 온산재련소의 연재련소 확장이 마무리되어 생산능력 기준 세계 2위 수준으로 입지 향상. 아연계의 재련 과정에서 아연과 연뿐 아니라 금, 은, 인듐 등을 추출해내는 기술력 확보. 재무 대시 주력 아연 및 연의 판매 증가 및 판가 상승. 금의 가격 역시 상승한 가운데 종속기업의 비철금속 수출입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 금융수지 저하 및 종속기업 투자 처분이익 제거 등으로 법인세 부담 완화에도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로 아연 및 연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사업, 2차전지 사업, 리사이클링 등 신사업 진출 등으로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 2022년 11월 7일 기준 장마감 고려아연의 시가총액은 11조 8,18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고려아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6위입니다. 고려아연의 상장 주식수는 1986만 3,158주입니다. 고려아연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고려아연의 퍼은 13.18배이고 추정 퍼은 1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9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2,75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3만 43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만 5,156원이고 추정 EPS는 3만 7,504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5배, 44만 1,10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3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73만 3,636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번지 053억 원, 8,974억 원, 1,96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 386억 원, 5,748억 원, 8,111억 원입니다. 고려아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8번지 83%이고 유보율은 8,029.3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1.79이며 전일 대비해서 23.36 더하기 0.9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0.48이며 전일 대비해서 6.59 더하기 0.9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2022년 11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9만 5천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7만 9천원보다 1만 6천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0만 1,4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아연의 종가는 59만 5천원이며 주가가 고려아연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종가는 59만 5천원이며 주가가 고려아연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고려아연은 거래량 93,95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5,967,000,000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13,834주, 모건스탠리에서 8,543주, 삼성에서 8,30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7,421주, 한국증권에서 7,34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9,401주,
JP모간에서 8,159주, 메리츠에서 7,80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711주, 하이증권에서 6,70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만 5,200신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만 3,80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두 차전지 대시 소재 / 부품 관련주 고려아연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